뽀뽀할 때 쓴다고요? 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얼굴 스트레칭 운동기예요. 어? 스트레칭 운동? 네, 탄력을 잡아주는 운동기인데요. 이거를 우선은 여기 마우스피스가 있는데요. 여기를 치아로 물지 마시고 입술로 물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하트 모양을 잡아당기면 진동이 일어나요. 그럼 얼굴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볼 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처진 살이 빡빡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네요. 네, 내가 맞습니다. 아까 입술에다 놓고 네. 내가 비교를 좀 남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말했어. 비교하고 그래서 손을 네. 내려놔야 돼요. 치아로 물지 마시고 떨리는 게 느껴지세요? 근데 자 이렇게 입술로 그러니까요. 물으시고요. 얘를 끝까지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놓으면 보이세요? 혹시 입술 주위가 다 근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머리까지 움직여. 머리까지 움직이세요. 맞아요. 얘는 호흡 얼굴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얘를 이렇게 물어주세요. 물어서 호흡을 들여 마시세요. 그러면 이거요? 더 세게요. 더 세게 이렇게. 그쵸. 볼살이 이렇게 쏙 자라졌습니다. 자, 호흡을 내쉬세요. 제가 먹는 건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하시네요. 네, 팔자주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팔자주름 탄력 너무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속근육을 운동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 안에서 차 오르면서 팔자주름도 좋아지시고 여기 피부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주름이. 주름이 피부가 탱탱해졌어. 아니 근데 이게요. 이게 운동이 무지하게 힘들겠는데. 힘들어. 네. 근데 이게 맨입으로 네. 하는 것보다 네. 저런 기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빨아낼 때, 뱉을 때의 호흡이 완전 달라져요. 이게 있으면 이게 1,000원이라도 주고 사면 아까워서라도 하는데 평소에 이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요즘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 그냥 하나 해가지고 그냥 심심하니 TV 보면서 뭐예요? 이거는 페이스 요가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대신 이걸로 사용하시면 탄력감도 생기는 거죠. 근육이 잘 유연하게 풀어지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되도록 몸 스트레칭 잘 해줘야 되는데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주변에는요 한 30개 정도의 근육 굉장히 많은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우리 피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표정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맞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되게 굳어지고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화 얼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 근육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도 뭉쳐지지 않으면서 이제 팔자주름이라든지 피부 처짐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